드문 경우를 해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좀 남겨보려고 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어? 피나 거지. 피나 피나. 아 진짜 여기 딱. 자,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530D GT 모델, GT OGT 모델이고. 계속적으로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오일이 누유가 돼가지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재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재분해하고 조립하고를 반복했었던 차량이에요. 이미 타샵에서도 트랜스퍼 케이스를 그 문제로 인해서 조립 분해 조립을 했었는데 다시 재누유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두 번째네요. 저희는 생각하기로는 여기 실 그리고 미션 쪽 여기 실에서 누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 실들을 다 교환을 했어요. 각종 실들을 다 교환을 했었고 그래도 저희가 시운전을 하니까 재누유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발견을 했는데 여기 미션에 보면 미션 하우징 요 하우징 자리에서 미션 자체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일단은 그거를 어디서 세는지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주물의 분량으로 보여지는데 드문 경우를 해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좀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 확인을 하려면 기존의 미션 오일을 조금 빼내고 미션 자체에다가 에어를 좀 불어 넣으면서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오일은 다시 넣어야지 뭐. 확인하려면 아까워도. 여기만 어쨌든 에어를 조금만 해서 여기 피비온으로 해서 크랙 부분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까운데 잡은 괜찮네. 내가 낼게. 미션 오일 값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에 확인했을 때 요 그 주물의 요 안쪽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독특한 경우입니다. 여기 저 구멍에서 세안이 나오는데 저기 지금 자국 딱 보이시죠? 자국. 은색에서 검게 에어를 불면 살짝 스며나옵니다. 조그만 구멍에서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요 안쪽에 안쪽 깊은 곳에 저기 보면 약간 축축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은 여기 에어를 한번 넣고 여기에다가 피비온 같은 걸 뿌려서 기포가 발생이 되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주물 물량이라 그러면 방법이 미션을 탈거해서 용접을 하는 방법, 알곤 용접, 그리고 에폭시 같은 걸로 해서 메우는 방법, 뭐 그런 정도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은 피비온인가요? 아니, 펑펑물입니다. 아, 펑펑물인가요? 이게 아주 많이 새는 게 아니면 어지간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배어 나올 정도만 된다면? 네. 그 압력이 여기 지금 다 새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확실하게 볼 수 있을까? 아까 한 거는 제가 깨끗이 씻겨가지고 얼룩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제일 그래도 인근 이런 데 싹 불다가 고정이 싹 불면 뭐가 밀렸다가 다시 싹 나오는 게 찍히긴 찍히더라고. 별 희한한 증상들도 많이 들어와. 이런 경우가 쌍용차에도 있었어? 헤드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 헤드에 이런 증상이 났다? 네. 물이 배어 나오든지 오일이 배어 나오든지 그런 거. 헤드는 더한 거 아니야? 없나요? 응. 아씨, 이게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약해. 아니, 배어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기는 하거든? 아, 보이네. 살짝씩. 진짜 살짝씩 나옵니다. 보면 피비온이 퐁퐁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아, 그래요? 대면화신제 성분이 그리고 더 많아. 크셜이야. 내가 뭘 알겠어.
개똥이나. 이 주물이 여기가 되게 거칠기는 해. 예, 그 안에 뭐 거칠 수는 있는데. 근데 요 중에서 하나가 샌다는 거 아니야? 한번 다시 한 번만 요 한번 풀어줘 봐. 이게 뭘까? 보일 것도 같은데 이게 눈보다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대가 돼서. 이 자리인 거잖아, 이 자리. 지금 화면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그쪽. 예, 네, 거기입니다. 확대를 더 하시죠. 지금 오일이 많이 빠져서 오일은 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지. 오일이 근데 여기까지 차 있어야지 이게 확인이 되는 부위라. 다시 한 번. 자리는 어딘지 알겠는데. 아니, 거품이 나지는 않아. 와, 아씨,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진짜 한 방울씩 배어 나오는 거잖아.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지? 한번 불어봐봐.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기가 좀 어려운데 분명히 오일이 새는 거는 확인을 했었는데 사장님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어? 그 오일 새는 거 그 찾아내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걸 뿌려놓고 오일 새면 고기가 색깔이 쫙 변하거든요. 담배를 얼른 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담배를 펴서 머리에 연기가 나면 왜 이걸 뿌리라 그랬어? 어이씨. 세척을 먼저 하고 약품으로 이래 놓고 마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스며들고 나서 뿌리고 나면 저기 씻겨 나오니까 그 상태에서 현상제를 얇고 그렇게 뿌린다. 구두로 훈련이 잘 된 애들이면 빨리 침투하는데 씻고 내려봐. 안으로 들어간 거 빼고는 지우는 거구나. 그렇지. 얇고 균일하게 뿌린다. 이렇게? 그냥 뿌리는 그 정도. 그냥 대충 뿌린 거 같은데 얇고 균일한 거 아니라? 오, 빨간 점. 오, 여기 나오네. 우와. 여기서 미션 오일이. 미션 오일이 샌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이거 뿌려서 다시 한번 해볼까? 어, 신기한데? 없죠? 불을 꺼줘. 아, 지금은 일단 전혀 없고 여기다 빨간색 침투제를 뿌려서 뿌립니다. 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조금씩 새나 봐. 아, 진짜 조금씩 새다니까요. 아, 가짜로 조금씩 새는 건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봅니다. 아닙니다. 내가 뭐 사자 해가지고 뭐 안 되면 내가 괜히 제 입장이 뭐 될까? 아, 내가 의심병이 좀 많아서 그래. 의심하셔야죠. 저 너무 골라. 왜 그래 너? 저기 저거 보고 육사심이 같다고 뭐 혼자서 좋아요. 배고파? 아, 민준 씨가 뭐 사심이 사달라는 뭐,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똑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바로 위에 김 대리한테 얻어먹을 때 몇십만 원치 장어를 먹더라고. 얻어먹더라고. 아, 얻어먹었어? 네, 그럼 사장님한테 장어? 얻어먹을 정도면 완전 하이엔드로. 장어 되게 비싼데? 소를 잡아야 돼. 장어를 사줬어? 그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 보고. 와. 가게에서 추천하는데 장어랑 나는 안 사주고? 그때 가셨을걸요? 그때 일 있으셔가지고. 장어를? 오늘도 뭐 얘기하시면 뭐 김대리야 뭐. 안 돼. 내일 시승 가야 돼. 그거랑 장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절대 안 돼요. 장어 먹고 막 밟으면 어떡해. 아이, 꼴랑. 네, 괜찮아요. 다음에 하시죠. 에코부스트 올라간 엔진을 밟아봐요. 장어를 얼마 원치 사준 거야? 그때 얼마 안 했어요? 더 먹으면 죽여버린대. 더 먹으면 죽여버린대. 얼마 안 했어? 아니, 맛만 본 거죠, 민준 씨 입장에서. 그때 10만 원짜리 세트, 그제? 9만 원만가 10만 원짜리 세트?
둘이서? 서 있어요. 서 있어? 네. 안 먹은 거네. 그래서 더 먹을래 했는데 얘만 먹었어요. 죽여버린다고. 그 시키면 죽여버린다고. 아 제가 가자는 데를 갔으면 많이 사줬는데. 아 하남으로 하남이 맛있는 데 있어. 그 장어회국 거기 가려고. 너 먹어봤지? 하남에서. 거기 별내도 있잖아요. 아 그래? 신계동이 있어 신계동. 거기 걸렸더니 팀장님이 자기 집근 쳐 가자 그래가지고. 신계동 싸. 거기도 훌륭한. 뭐 한 세 명이서 한 20만 원 정도면. 어 세 명이 20만 원. 네 명이서도 15만 원도 안 들었는데 배터지게. 전 친구가 셋이서 먹는데. 배터지게 먹는데 맛있어. 40만 50만 원? 어? 아 사달래요 어쨌든 40만 50만 원 나왔대요 세 명이서. 사장님 눈치 없이 그 바쁘셔서 안 되면 사장님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카드만 주시면. 얼마나 먹는지 제대로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 그래? 장어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느끼해서. 아니 던데요. 아 그래? 근데 10만 원에서 입만 살짝 적시는 수준이에요. 아 이게 얼마 못 먹는다고 하니까 존나 맛있게 먹은 거지. 막 잔뜩 쌓아놔 봐. 먹다가 느끼해서 못 먹어. 민준 씨 저녁에 딱 입에 맞았다 싶으면 기본이 밥 4공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 뭐 보셨어요? 간장게장에 뭐 밥 다섯 공기. 아니 이제 회식 하지 말자. 원래는 이제 이걸 걸레로 평평하면 걸레로 이렇게 싹 닦아내라는 거잖아. 어 이제 깨끗하네 안쪽에. 야 세상은 넓고 참 좋은 공구는 많아. 나온다. 어? 어 계속 나오네. 아 여기서 스물스물 나오네. 오 피낭 뭐지? 피낭 피낭. 아 진짜 여기 딱 갈라졌다. 아 이건 좋다. 와. 와 이걸 어떻게 찾아? 오, 와, 이거 아까 아침에 눈알 빠지면 잘못 봤나? 와 이거 야 이거를 찾는다고? 용액으로도 힘든 걸 눈으로 찾는. 와 진짜 계속 나와 이거. 아 그렇습니다. 다행. 와 이걸 찾았다고? 와 이거 우리 팔까요 인터넷에? 걱정으로. 올 새는 곳 못 찾는 곳이 없다. 아니면 내가 출장 다니까? 어, 괜찮네. 저거 들고 다니면서? 와 이거 진짜 많이 샌다. 전 이거 팀장님이 찾은 게 더 신기해. 이게 보통 짐승 아니면 찾기 힘들어. 아 또 저기 지금 자국 딱 보이시죠? 자국. 약간 은색에서 검게. 에어를 불면 살짝 스며나옵니다. 조그만 구멍에서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로 거기 한번 불어봐봐. 뭐 어떤지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에어 한번 불면 오일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계속 번져요. 이거 뭐 떼어야지 뭐. 저 납땜으로 될까? 납땜? 어 납땜. 납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재질이? 납 PB랑 어떻게 AL이 같습니까 사장님?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PB 맞나 납이? PB는 PB온 아니야? 아, 이게... 아 PB? 어 PB. 어. 이게 미션 자체를 탈거해서 용접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서 이 에폭시를 말아서 저기를 메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압력이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충분히 버틸 것 같아요. 마데카스 세 살이 솔솔 돋아. 이거는 세 살이 돋는 게 아니잖아. 세 살은 맵고. 맵고라. 이거 이렇게 비벼서 민준이 입에다가 딱. 장어 못 먹어버리고. 여기 4분 맵고라. 너무 작네. 스프니까. 그러니까. 팍팍 좀 써. 이렇게야. 아니 보는 내가 막 답답해. 이렇게 손이 작어. 그래 제가 성공을 뭐하고 돈동 보이고. 1대1 비율로 양. 나는 손이 너무 커서 성공을 못해. 돈이야 뭐야. 1대1 비율로 사용하세요. 아, 한글로 써 있어? 네. 고무장갑 등을 끼고 A와 B도 1대1 30대만 그 읽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게 한글이야? 예. 한글이네. 어씨. 확대하니까 한글이야. 난 점만 찍혀있는 줄 알았어. 비비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잘못되면 그 사이사이로 또 세. 그죠. 뭐 이 정도면 와 되게 잘 맺거리인데? 이 정도면 안 세겠지?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아니 왜 구멍을 하나 낼까요? 드레인 구멍을 별로 안 빠지게. 어제 마감 처리를 해놓고 아침에 누유 안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예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황이고 조립해서 시운전하고 다시 누유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 부위였었는데 제일 깊숙한 곳 썼는데 여기는 한 두께 한 2mm 정도로 에폭시 본드를 붙여놔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는 거니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 케이스의 그 오일 누유를 수리했던 이 GT 모델은 어저께 수리를 완료하고 이제 낮에는 저희가 이제 바빠서 시운전을 잘 못하고 고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밤에 퇴근할 때 저희들이 타고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 날이면 무조건 오일이 누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 타보고 뭐 3, 40분 타가지고는 누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거리가 좀 있는 친구들이 출퇴근을 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차량을 떠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누유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 커버를 벗겨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 없어 보여. 커버를 풀어놓은 솜씨가 전문가의 솜씨 같아. 자, 이제 진짜 하나도 안 새네요. 이제 요 사이에 항상 이 실리콘 자리, 요 자리에 항상, 아, 손가락이 위치, 이게 이상하네. 요 자리에 항상 오일이 이렇게 맺혀 있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이제 완전히 누유가 잡혔어요. 결국은 트랜스미션의 그 주물의 분량으로 오일이 누유가 됐었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뿐이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작업을 여러 번 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빵! 출고해야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 아이고. 그래. 얘도 어떻게 그걸 찾았어? 아니 그거 원래 찾은 거는 다이로 찾은 게 아니라. 아 그럼. 그냥 찾은 거잖아. 보통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작업자 입장에서 한 번은 뭐 실수로 인하든 뭐든 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그리고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세고로 짜증이 나가지고 차는 계속 밀려들고 TC 뭐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확인하고 뛰려면 뭐 미리 오라고 하니까 그래 뭐 보다 보니 뭐 운 좋게 찾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 같던데. 아유 전혀 됐지. 굿이라고. 굿? 무슨?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핸드폰 색깔 예쁘네. 저도 더 좋은 것도 가지고 계시면 쓰고. 보니까 취향이 비슷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아, 확실히 이 빨강이 예쁘네. 이거는 뭔가 좀 짝퉁인 듯한 색상이 두 개 다. 처음에 이거 SE 샀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12 사고 나니까 그게 더 이쁘더라고. 지금은 난 얘가 더 이뻐. 몇 개 더 이뻐. 나이가 들면 다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더라고. 남자들이 늙었다는 증거야.